오늘 일본 비전 공동체 창립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今日 일본 비전 공동체의 설립 8주년을 心から 祝福します. 우리 박윤수 목사님과 8주년을 맞기까지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그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일 방법 역시 또 도모니 그런 8년간 들어오시되 그러셨다. 모든 기도비들이 모든 국가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렇게 와주신 존경하는 미츠모토 요시유키 목사님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まだ日本から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道本義行先生はじめ皆さん一人一人に日本の教会のリーダーシップに感謝しております。 저는 오선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고 활동하다가 지금은 밖에 나와 있고 서울역에 있는 500명 노숙센터에 함께하는 이사장과 광주대학의 석좌 교수로 청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다시와 쇼기니로서 고가이 하다에 있기마시되 마다 서울역에 아루 홈레스 노기도비토로 서로 교회에 마다 하다락기마스 마다 노링 노노교 관계의 쇼관도 하다락기마시다. 제가 국회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막힌 담을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풀 수가 없으니 주안에서 사랑으로 이 깊은 골과 높은 담을 허는데 우리 함께 합시다 하는 한일 기도구원연맹 창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의 낙가대와 세지도시대 리온도 한국으로 관계가 가입되기나이 その中で主の中で一つになろうという意味を持って日韓キリスト教基人連盟を立ち上げました。その代表会長です。 그런데 여야 동료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모인 회의였는데 뜻밖에도 반대가 납니다. しかしながら与党と野党のその主人たちが クリスチャンとして集ま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中でも反対する人が多くありました。反対する理由は2つあります。韓国は 300명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105명인데 한국は 300人の クリスチャン衆議院の中でクリスチャンは 105人 なのに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 750명 속에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8명이다. 일본은 쇼긴긴도 상긴긴도 750명 중의원 250명 크리스찬은 8명밖에 없나요? 근데 105대 8이 어떻게 해서 동등하게 연맹이 되겠느냐? 그럼 105인의 한국어 크리스찬 쇼긴긴도 일본의 8인의 쇼긴긴과 도시대 오나지 레벨로 도매요 꿈꾸다 되기일까? 두 번째 반대는 지금 한국적 분위기와 일본하고 같이 교류하고 방문하고 서로 협력하면 친일로 몰려가지고 아주 불리하고 특히 선거 때는 결정적으로 표가 잘 안 나온다. 그러니 이 연맹은 안 한 게 좋겠다. 두 번째 반대는 한국의 분위기 文化的ないろんな社会の流れが日本を自覚すれば反対を受ける。それは選挙の中では票が出ないので、それは難しいということで反対しておりました。 저는 난감했습니다. 私は本当に苦労しました。 그냥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말했습니다. その時私は 聖霊様が導いた通りに語りました。 하나님의 천평의 저울 위에 한쪽에 한국 국회의원
105명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일본 국회의원 8명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진실해서 무게가 더 나갈지는 사람 모른다. 하카루 모노니 데스네 아루 도코로니와 한국군 프리찬 슈긴딩 105인도 마다 아루 도코로와 8인도 その 国会議員を入れ置いとったら 神様が 見る目としてどっちが重いか分かりませんと。 두 번째 진리에 관한 우려의 문제는 제안자인 내 자신이 내 아버지가 1941년 봄에 조선 총독부에 끌려가가지고 일본에서 강제 징집으로 이 탄광에서 4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는 고통과 아픔으로 겨우 살아 돌아온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친일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기분을 청산하려고 했겠느냐. 그것은 전혀 해당이 없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41년 に強制的に引っ張られて奴隷のように働きまだ命だけ残して帰ってきたのにどうして私が新一派のものになるのだろうとその話を力強く語りました。 반대하던 분들이 잠잠해지고 반대하는 方々 주민들이 담았대요. 그 말이 의미가 있다. 말과 닿는다. 이렇게 해서 한일 기도 원연맹이 창설되게 되고 하일이 닉강 서로 슈깅 도매가 우리 한국에서 8명 일본하고 똑같은 숫자를 맞춰서 8명이 일본 중요한 국제회의실에 가서 한국 측 8명, 일본 측 8명이 같이 앉아서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105인의 수군인 から 8인 選んで その日本の 8인と その韓国の 8인が 日本の国会議事堂で この連盟を作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근데 가서 명함을 서로 처음 교환하는데 初めに 行って その名刺を交換するのに 한국은 국회의장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한국の 국회의장 저와 특교의 人でした. 거기 8명 가운데 일본에서 나오신 대표 가운데 도이 다카쿠라는 일본 중요한 의장이 8명 중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では 8人しかいないけれども その衆議院議長が 도이さんという クリスチャンでした. 하다 태양당 당수가 자기는 절반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거기 있습니다. 하타상도 자신이 한분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에는 300명 중에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일본에는 도이 류이치 목사님이 명함을 주면서 목사인 것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300명의 수민인 중에 목사는 한 명도 없는데 일본은 도이 유이치という先生がですね、自分は牧師であるという名刺を渡してくださいました。 수는 많지만 국회의장도 수상 출신도 그리고 목사님도 없는 한국의 국회의원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무기가 나갈 것 같아 보였고 부끄러웠습니다. 크리스찬이 많은 한국의 수기인ですけれども その中には議長もいない、まだ総理大臣もいない。その中で日本では8人しかいないけれども、その方々がおることを見ながら恥ずかしくなりました。 그런데 양국에 한 사람씩 공동 대표를 추천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일은 제안자인 저에게 그 일을 맡으라고 그래서 저는 수락을 했습니다. その中で両国の一人会長を選ぶのに 韓国側はこの同盟の始まった私に会長にな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会長になりました。 근데 일본 측 8분 가운데 한 분을 대표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しかし 日本は8人しかいないのに その中で1人の対応 決めるのにも時間がたくさんかかりました。 중요한 의장인 도이 다카쿠 의장이 하는 말씀이 한국은 숫자가 많은데 장로가 회장이 됐으니 우리 일본은 숫자가 적어도 목사님이 계시니 도이 목사님이 일본 측 회장을 맡으면 안바란스가 지정이 되겠다 하시면서 도이 선생에게 계속 맡으라고 했습니다. その8年の中で韓国側の衆議院議長であるドイ・タカクさんがですね韓国側は会長が長老になっておりますから日本側は国司であるドイ・ユイチ先生に頼もうということで決めました。 그런데 도이 목사님이 한사코 자기는 맡을 자격이 없다. しかしそのドイ先生はですね自分が会長になる資格はないということに断ったんですね。 그러니까 도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이 선생님은 皆さんの前に こう言いました. 告白するものがありますと.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私は서울で生まれましたと. 제가 깜짝 놀라서 반가워서 손을 잡고 그럼 당신 할아버지가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네, 그렇게 물었습니다. それで私は驚きまして そうすればあなたのおじいさんは韓国人なんですかという手を握ったんです。 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もっと暗い顔をしながら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동대문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私はソウルで生まれて東大門の小学校で卒業しました。 내 아버지는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 아들로서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朝鮮総督府の官僚としてその息子として生まれましたと言いました。 일본이 2차 대전 때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 한국은 해방이 된 것입니다. 日本は世界第二次大戦の時、韓国は独立しましたね。 그러니까 고관 대자가 아들인 도이 선생은 아버지로부터 일본에 가가지고 너는 대법관이 되거라 해서 고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それでこの遠い様はですねその官僚の高いレベルのお父さんからあなたは大裁判官の裁判官になろうということで一生懸命勉強したと言ってるんです。 일본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한일 간의 관계를 깊이 확인해 보니까 日韓の 관계를 深く調べてみれば 자신은 한국에 대해서 가해자 이 역사에 대해서 엄청난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가해자로서 깊은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자기는 고시 공부한 것을 그만두고 통경에 있는 농촌전도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고베 지역의 노인들을 발을 닦아드리고 65세 이상 한국인 노인들을 섬기는 노인 복지 사업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それで彼は全ての勉強をやめてそれから田舎の進学校を卒業し神戸に行って年寄りの講師をしながらまだ65歳以上の韓国人の足も踏みながら足も洗いながら講師をする牧師になったといいます。